데이터 수집 중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전투로 나는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다녀야만 했다. 애초에 나는 전투 따윈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다고. 물론 알아. 다 변명일 뿐이지. 강하면 지배하고 약하면 지배당한다. 그건 300년 후의 세상이라도 다르지 않아. 그리고 상처 입은 짐승은 더욱 손쉬운 표적이 되지. 그렇다면 답은 같군.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더는 지배당하지 않겠어. 알테라라는 천공섬에 도착한 나는 원리가 숨긴 실험실의 자료들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데브리 안의 지리학, 어머니의 연구 자료를 처음으로 보게 됐지. 치료와 부작용, 약의 작용과 신체의 반응, 경우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다시 주저앉힐 수도 있는 위험을 동반한 힘. 연구 자료를 읽어본 내가 처음으로 느낀 감상은 사람도 나소드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였다. 예측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으며 어쩌면 통제 또한. 고작 이거였나? 인간은 그래도 더 복잡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인간을 내 통제하에 두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내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시험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조금 걸리겠지만 상관없다. 가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써주지. 그간 거쳐온 수많은 실험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목의 흉터는 희미해졌고 이마저도 곧 지워지겠지. 마족의 침공으로 다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들, 그들은 이제 나를 추앙한다. 영웅이자 전에 없던 희대의 치료사로 내게 아낌없는 신뢰와 미소를 건네면서. 다들 얼마나 멍청한 거야. 실은 실험체로 이용하고 있는 것뿐인데 이렇게 쉬울 줄이야. 예전엔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모두 내 것이니까. 내 말이라면 그들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야말로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나의 군대. 그래, 지배하는 자가 가장 강한 거야.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지. 완벽으로 말이야.